이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열고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기념식부터 서울시 복지상 시상과 표창까지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동행 서울누리축제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이번 행사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행사를 즐겼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귀감이 된 장애인에게 서울시 복지상과 표창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사회 장애 관련 시설과 단체가 선보인 체험 부스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기술, 교육 문화, 일자리, 인식 개선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되는 체험 행사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의 가치를 발견하는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이 중심이 되어 꾸며진 축제는 서울시 장애인의 날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